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CS 베어링 종목 되겠습니다. CS 베어링 2970 9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2월 1일 오후 1시 2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CS 베어링 한번 차트 한번 보시기 전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사업 내용 짚어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코스닥 제조 쪽에 있고 기계를 만들고 굽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 보시면은 2797억 정도 되죠. 그렇게 뭐 규모가 굉장히 큰 종목은 아니라는 거 말씀해 드릴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외인이나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CS 윈드 이제 타워 만드는 회사가 되겠는데, 세계 풍력 타워 1위 만드는 업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CS 윈드가 49.56%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런 성장성은 CS 베어링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즈니스 썸마리 한번 볼게요. 비즈니스 썸마리 꼭 사업 내용을 읽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가 어떤 걸 만드는지는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잖아요. 뭐 이름만 멋있다고 투자를 하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기 마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동사는 풍력 발전용 부품, 플랜트용 설비, 선박 및 중장기용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부품을 만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블레이드와 로터를 연결하고 지지를 역할을 하고 있는 피치 베어링과 수평축 풍력 발전기용의 베어링, 요 베어링을 만들고 있다고 하죠. 일단 베어링에 대한 이런 베어링이 하는 일이 뭔다고 한다면은 이게 동력 전달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풍력 타워에 대한 풍력 발전기 베어링을 만들고 있고, 선박 뭐 엔진 이런 것들도 같이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당기 순이익이 27.66% 감소, 영업이익도 14.9%를 감소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매출액도 좀 봐야 되는데, 매출액이 거의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 당기 순이익도 조금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이 나오고 있고요. 부채 총계가 조금 많습니다. 자본 총계 대비해서 부채 총계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뭐 유상증자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사실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꼭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ROE 13.5점. 근데 전년도보다는 굉장히 좀 소폭 낮아졌어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이런 모양들이 굉장히 조금 높이 올라왔다. 그러나 높이 올라왔죠? 보시면은 조 바이든 미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이제 바이든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조금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00조에 대한 이런 부양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공화당에서는 670원으로 계속 수정안을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미뤄지게 되면서 이런 뭐 풍력 발전 관련주들이 조금 소폭 하락이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은 최근에 보시면 뉴스 한번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게임스톱이라는 그런 미국의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요런 종목들을 뭐 헤지펀드 쪽에서 이제 공매도를 엄청나게 치니까 그 개인 투자분들 소확개미들이 이 공매도에 한번 엿먹어봐라 이런 생각으로 주가를 거의 600%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이 헤지펀드에 대한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손해가 입었어요. 그래서 다른 주식을 팔고서 이 게임스톱에 대한 이런 주가를 회복을 해야 되나,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되냐, 불타기를 해야 되냐, 이런 소동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주가가 며칠 전에 좀 많이 빠졌다. 그런데 이 게임스톱이라는 이 종목은 뭐 굉장히 큰 우량주가 아니라 맨 처음에는 동종주였단 말이죠. 그래서 뭐 성장세나 이런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크게 그런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의 조정은 좀 단기적으로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제 조 바이든 부양책이 나오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급등이 다시 한번 모멘텀을 잡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CS 베어링이었고요. 지금 CS 베어링 차트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단기적으로 25,250원까지는 지지선이 아직 조금 열려 있긴 열려 있습니다. 221선이 아직도 저 밑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좀 보여질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이 121선을 좀 지지해 준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V자 반등이 나와놓고 시간 조정을 주면서 이쪽에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들을 받을 수 있게끔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우상향으로 조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책이 빨리 좀 해결이 돼서 나올 수 있으면은 주가에 대한 우상향을 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보여줄 것이다. 지금은 조금 단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조금 매수 타이밍이 아니 라는 것들을 한번 주관적으로 한번 남겨놓겠습니다. 한 번에 죽을 주식은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상단에다가 이제 검색창에다가 AP 투자 연구소를 쳐보시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를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저기 공식 유튜브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매일 10시에서 11시에 대해서 시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슈되는 종목들, 뉴스거리를 말씀해드리면서 하루에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희 전문가들이 또 영상이랑 자료들 요런 것들도 만들어드리면서 저희 주린이분들 공부할 수 있게, 학습할 수 있게 남겨드리니까요. 한번 들어오시면서 한번 자료 같은 거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여기 녹색 버튼에 이제 라이브라고 해서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요. 여기 아래 2월 1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요. 김영재 소장님께서 7시 49분부터 무료 종목을 추천받기 전에 꼭 읽어보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전전일 뭐 시황이라든지 전일 미국 시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황 그리고 뭐 이슈 같은 그런 요소들을 말씀해 드리면서 읽어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시가 되시면 이제 종목 그리고 현재가 기준 매수 요렇게 타이밍이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주주님들께서 뭐 현재가 매수 하셔가지고 1차 목표가 손절가 대응 요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는 요거 해보시면 요거 선택해 보셔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래곤플라이 29.97%로 거의 추천 매수가 대비 21.45%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오늘 거의 상한가 비슷하게 수익을 매일매일 드렸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뭐 돈을 크게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자기 주도 학습으로 천천히 매수하셔가지고 한번 실력을 한번 키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VIP 뭐 회원은 1년에 거의 한 100만원 정도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할인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받아보시면서 저희 한번 실력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